노래범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뜨거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한국 영화계 최고 스텝과 그리고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정말 영화계 연기 잘하시는 분들만 다 모여서 이 영화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보시면서 재밌게 보시고 그렇게 뭐 어둡거나 그런 영화 아니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 촬영 설사리관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무대 인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꽉 찬 객석 매번 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쪼록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특히 저랑 정우성 배우 응원 극중에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많이 변했죠. 원래는 극장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영화 개봉하더라도 무대 인사 자체가 아예 없었었으니까 이번에 이 서울에 봄 계기로 여러분들 더 자주 뵙고 눈 마주 보면서 더 인사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 영화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두광 공원사령관의 비서실장 문인평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주말을 저희 영화 서울의 봄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면서 들은 소식인데 네, 저희 영화가 지금 160만이 넘었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는 만큼 저희도 신나서 무대 인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꼭 서울의 봄 극장에서 한번 관람해보라고 추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천해주실 거죠? 즐거워하는 데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란군에서 이막주 역할을 연기한 이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장관 역할 맡은 김우성입니다. 아들과 남편을 숨기고 정우성님을 보러 왔어요 라고 저기 써있네요. 어디다 숨기고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객석을 꽉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 많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영화 보시고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영화 볼 수 있도록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경 촬영관 있으신 여러분한테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거 알아요. 어제는 김성균 배우와 함께 또 무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김성균 배우가 저희 영화에 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정한 별은 관객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저희 배우들은 항상 영화의 마무리는 관객분들이 맺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벌써 오늘 160만 명 이상의 별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비춰주셔서 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빛나게끔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은 많은 분상들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각자 안에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참모총장님 말 맞다나 저희 진학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 타이머를 좀 다 꺼주시고요. 그 사진 찍으실 때 타이머가 안 나오게 해주시면, 네, 그리고 조금 자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인 포스터를 관객분들 다리 앉아서 요청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잠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사진 찍으실 때 타이머를 해놓으시면 사진과 영상들을 황정민 님? 아, 예. 아, 저희가 상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많이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대박이다.